저희 집 옥상 텃밭입니다. 옥상 텃밭에 이거는 아보카도고요. 이거는 망고 2년생이에요. 다 2년생이고 이거는 올리브인데 겨울에 죽은 줄 알았더니 이렇게 살았네요. 그리고 이거는 호박. 호박이에요. 조선 호박. 이거는 깨 같은데, 먹으면 깬데, 이렇게 빨간색 이파리가 암튼 엄청 많아요. 잡초 수준으로 나는데. 그리고 여기 오이가 보이나 모르겠네. 오이가 두개 달려있고, 알로에는 화분이 많아질까봐 분갈이도 못하고, 이제 한 10년 된 거예요. 그 다음에, 뭐 이래요. 풋고추. 얘는 흑상난 감자 묻어놓은 건데, 하나는 벌써 캐서 먹었고요. 방울토마토? 토마토가 잘안 돼갖고 토마토는 두 개만 심었는데 이마트에서 나눠준 모종 행사로 나눠준 모종이에요. 열리긴 열렸네요. 몇번 따먹긴 했는데. 그 다음에 이거는 로메인. 그 다음 수박이 열리긴 달리긴 달렸는데 네, 먹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. 비료를 많이 줘야 되나? 그리고 암튼 방한잎하고 이 깨가 엄청 많아요. 심지 않았는데 나더니 이것도 한 4, 5년 됐죠. 그 다음에 이거는 다래인데요. 열매를 맺는 걸본 적이 없어요. 암나무, 소나무가 있다는데 소나무만 있는 건가? 이건 두릅이고, 아스파라거스. 이렇게 있는데, 가늘어요. 3년 차인데, 암튼 가늘어요. 먹기는 먹었는데, 뭐, 이거는 씨 받으려고 재래종 상추예요. 그다음에 이게 이제 메론 먹고 올해는 진짜 묻어봤는데 꽃이 피긴 피네요. 예, 옮겨 심었어야 되는데 바빠갖고 아무튼 때를 놓치긴 했는데 옮겨 심을까 말까 생각 중입니다. 그리고 네, 뭐 이게 다예요.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갖고 올려봤습니다.